제가 데이터 복구 관련 영상을 몇편 올렸는데 꾸준히 댓글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주의사항보다 복구 방법 조회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주의사항도 안 보시고 복구 프로그램부터 설치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무턱대고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부터 설치하면 복구율이 낮아집니다. 윈도우만 껐다 켜도 복구율이 확 낮아지고요. 복구할 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복구율이 낮아지는데 특히 SSD는 시간이 흐르면 복구율이 확 떨어지거나 하나도 복구가 안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흐르면 대체 왜 복구율이 떨어지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데이터 복구가 필요 없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하시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터 복구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덮어 씌워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실제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위치한 곳에 정보만 지워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구라는 것이 가능한 건데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고 같은 위치에 다른 파일이 저장되면 사라져 버려요. 파일 저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설치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해도 덮어 씌워지고요. 심지어 컴퓨터 전원을 켜거나 종료를 해도 덮어 씌워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헥사 편집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탐색기에서 로컬 디스크 Z를 보면 사용 가능한 공간이 100%죠. 안으로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헥사 편집기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뭔가 숫자와 알파벳이 잔뜩 써 있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는 숫자 0만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0이 찍혀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공간입니다. 우리가 탐색기에서 봤을 때는 Z 드라이브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뭔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얘를 단순히 탐색기에서 보여지게만 해주면 데이터 복구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공간이 덮어 씌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만 해도 덮어 씌워지고요. 단순히 컴퓨터를 켜거나 끄기만 해도 덮어 씌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구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나 방금 전에 파일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구가 안 돼요. 이런 댓글이 꽤 달리거든요. 자,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키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파일들이 생성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현재 가장 큰 파일은 4.9GB인데 제가 이 명령어를 치고 나면 여기 무려 13GB짜리 파일이 한개 생깁니다. 저는 이게 생기지 않게 꺼놓은 상태인데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이게 생기거든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아이콘이 약간 흐리게 표시된 애들 있죠? 이거 다 임시 파일과 임시 폴더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벌써 4기가에 아래쪽에 13기가, 두개 합하면 거의 18기가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템프와 윈도우 그리고 도큐먼트 쪽에 상당히 많은 파일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일을 삭제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복구할 파일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SD는 영원히 복구를 할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SSD에서 트림과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되고 나면 해당 셀에 있던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사라지고요.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지나면 실행이 되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